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기 1, 2회차 통합 위험물 산업 기사를 취득한 이재완입니다. 저는 비전공으로 위험물을 시작하여 취득하고 지금 전문대 화학공학과로 전과하여 재학 중입니다. 화공과에서는 위험물 산업 기사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응시를 하고 저는 배울 학 덕분에 쉽게 합격했고 학교에서도 위험물에서 배운 게 많이 쓰여서 수업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필기에서는 일반 화학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을 꼼꼼히 봤다면 과락은 뭐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그 수학이 표 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를 체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전기 화재 또는 위험물의 소화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물어볼 건데 이번 시험에는 표 전체를 보여주면서 전기 화재는 무슨 수학이 가능한지, 1류 위험물 2류, 3류, 6류까지 이 위험물은 어떤 수학이 가능한지 전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지정 수량을 알아야 지정 수량의 배수도 구할 수 있고 보유 공지도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수량은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학년과 위험군과 함께 같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노트에다가 1류부터 6류까지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거부터 일단 다 외우세요. 그리고 계속 보시다 보면 제4류 위험물이 순서가 있어서 외우기는 편한데 각 이제 성질의 비수용성과 수용성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정 수량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너무 많거나 안 외워지면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만 아니면 과연돼서 자주 나오는 것 이거부터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부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네, 방법은 없는데 저도 공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주변에 공부 좀 하는 사람들 공부 방법들을 다 듣고 한번 다 따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도 다 따라 해봤고 아니면 노트북이나 타이핑 치면서 외우는 등다 해봤는데 노트 정리해서 뭐 눈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뭐 집중도 안 되고 저는 그냥 무조건 쓰면서 외웠습니다. 아무거나 쓸수 있는 책을 하나 이제 구해서 무조건 보고 딱 책을 보고 좀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제 생각한 거를 노트에 전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반응식 또는 지정수량 보유공지 너비 이렇게 해서 저는 다 외웠어요. 지금은 노트를 다 이제 사용해서 이제 지금은 버린 상태인데 보면은 보유공지 표 같은 것도 예, 다 이제 하나에 다 모아서 다 정리해서 그것만 따로 계속 외웠었죠. 예,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쓰면서 외웠어요. 이게 제 공부 방법이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정수량 아니면 보유공지 이런 거는 한 곳에 모아 적던 거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예, 그냥 계속 눈으로 보는 거 계속 보는 거 보고 쓰고 말고는 답이 예,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공부 방법은 자신에게 맞아야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아무리 따라해도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비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거라서 저는 시간이 좀 된다면 여러 가지 공부를 다 따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울화 인강을 들으시면 교수님께서 암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한번 듣고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쉽고 깔끔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개념부터 인강을 다 들어보세요. 무조건 한 번은 다 들어보셔야 되고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 책에다가 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펜으로도 추가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과연도를 이제 푸실 텐데 과연도도 이제 인강을 들으시면 교수님께서 항상 반복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개념을 절대 까먹진 않아요. 그리고 뭐 중요하다고 체크하신 부분은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고 절대 까먹을 일도 없습니다. 계속 이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배울 화학 이제 인강은 좀 완벽하다고 할수 있죠. 먼저 필기 실기 준비 기간은 각각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고 뭐 필기는 뭐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달 정도 연기돼서 준비 기간이 좀 많았지만 뭐 저는 그때 실기 공부를 같이 했었죠. 뭐 실기는 이제 일반 화학이 없어서 공부가 더 편했고
한 번씩 일반 화학 볼 때만 필기책을 봤어요. 일반 화학 볼 때만. 일반 화학에는 필기책이 없으니까. 계속 과연도 공부만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공부하기 싫고 무기력할 때가 있는데, 저는 빈 공책에 제가 공부했던, 아니면 좀 머릿속에 이제 외웠던 것들을 이제 개념을 막 계속 적었어요. 그냥 책도 안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죠. 뭐 제1중 분말 소화제, 제1류 품명들, 그리고 뭐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식 등뭐 생각나는 거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책을 다시 보고, 이제 자신이 쓴 것을 보면 계속 생각보다 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노트에 쓰다 보면 이제 양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리고 뭐 필기 시험 치고 실기 시험 바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필기 때 진짜 열심히 하고 실기도 같이 준비를 하셨다면 실기는 여유롭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필기는 정말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하면 실기는 당연히 여유롭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비전공자들 중에서 예, 화학 공장 이런 데 취업하려고 뭐 위험물 산업 기사를 준비하는 사람 또 있어요. 화학 쪽에 있는 계시는 분들, 아니면 화학과 관련된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필수고 중요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승훈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준비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배울 인강을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